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단편적으로 이제 7번에 걸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뉴에이지 시대입니다.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온 세상에 다양한 분야에서 마귀의 간계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 열리는데 여러분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패러디한다고 기독교인들 조롱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예, 저거 여장을 하고 이렇게 등장한 저거를 드래그 퀸이라고 얘기해요. 예, 드래그 퀸. 그래서 저기 있는 저 할로한 저 여자가 예수님이라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다 이렇게 해갖고 영어로 얘기하면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을 저렇게 패러디를 했는데 이번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 보지 않겠다고 지금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아마 전 세계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 이런 그 엄숙한 자리 이게 이제 주의 만찬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저렇게 기독교를 폄하하고 조롱을 하고 LGBTQ, 트랜스젠더 세우고 예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 저런 일을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완전히 퀴어 축제죠. 뭐 퀴어 축제.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그 많은 심볼 중에 계시록 6장 나오는 6장 8절에 넷째 짐승 넷째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말탄자가 나오는데 그 말이 창백한 그런 말에 이런 창백한 모습을 한 그런 말탄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로 가서 보면 내가 봄에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자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함께 따라다닌다는 거 함께 따라다닌 거. 말 그대로 온 세상에 엄청난 것 같은 사망이 생기는 거 이런 걸 이루는 자가 전 네 번째 말탄자 근데 올림픽 경계하는데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 이제 전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영상을 보라고 이제 보내줬어요. 그 영상이 이제 뭐냐. 지금부터 정확하게 2년 전에 영국의 버밍엠이라는 데서 거기서 영국 영연방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커먼웰스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몇 개가 모였냐? 72개 국가가 모였습니다. 72개국이 모여서 올림픽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다만 영연방 국가들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가서 잠깐 15초, 20초짜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Welcome to Birmingham. 자, 여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지금 이제 3시간인가 오프닝 세리머니를 했는데 그 오프닝 세리머니 하는데 그냥 엄청나게 큰 저 짐승 황소가 등장, 높이가 10m예요, 높이가 10m. 그 황소가 등장하는데 그 밑에 여자들이 막 댄스하고 뭐 그러다가 한 여자가 저 짐승에 지금 올라탄 거예요. 짐승에. 예, 가서 또 그냥 보시죠.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It now gives me the greatest pleasure. 그서는 찰스, 지금은 이제 왕이 됐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나와서 오프닝 세리머니,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그 다음 거 와서 보시면 아니, 그 다음 거 그림 그래서 그림으로 제가 이걸 하나 딴 거 여러분, 저 무서운 짐승이 있는데 저 밑에 다 사람들 다 밑에 다 주저앉아서 하여튼 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스타디움에 있고 근데 지금 저 위에 여자가 딱 짐승에 타고 있잖아요 벌써 짐승에 탄 여자 하면은 뭘 나타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지금 72개국이 모여갖고 지금 왕이 너무 큰 기쁨이라고 그러면서 저 경기를 지금 시작하는 그런 멘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멘트를. 자,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유럽 연합의 심볼이 저거예요. 짐승에 탄 여자. 유럽이란 단어가 오이로파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오이로파. 이 오이로파.
오이로파하는 여자가 있는데 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소가 돼갖고 그래갖고 오이로파를 강간하는 그런 일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여기에서 이제 오이로파가 이제 유럽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변해서, 그래서 제우스 위에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탄 저거, 심지어 아, 지금 유로라는 돈이 나오기 전에 액규라고 하는 그런 돈이 있었어요. 유럽연합에. 그 액규라는 돈에 여기 가서 보면 동그랗게 뭐가 있어요? 짐승에 탄 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러한 세상인데 지금 영국은 어떻게 했어요?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유럽연합에서 우리 탈출하겠다고 해서 지금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속하지 않았는데 지금 왕을 빌어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바보가 돼갖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나오는 그 바빌론 음녀, 지금 여기 나와있는 모든 게 다 유럽연합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심볼들이에요. 우리 유럽연합은 뭐냐? 바벨탑을 다시 재건하는 거다. 본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벨탑 재건하는 거다. 유럽연합 의회 앞에 가면은 짐승의 여자 탄 저런 조각이 있고, 돈의 저런 조각이 있고, 우표의 저런 조각이 있고, 이게 유럽연합의 이런 심볼인데, 지금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큰 그런 그 황소, 예, 그 황소를 이렇게 세워놓고는, 예, 그리고 여자가 저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런 예언을 말씀을 그냥 수백만 수천만이 보는 가운데 다 이제 BBC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저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황소 엄청나잖아요. 그 버밍햄시에서 열렸는데 버밍햄시의 센터에다 갖다 놔서 지금 진열을 또 해놨다고. 지금 누구나 다 보고 이제 가서 보시면은 황소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지금도 움직이면서 사람들 보고 있는 그 얼마나 무서운 그런 광경이에요. 이름이 아마 OC불인 것 같아요. OSSY불 BULL 하고 여러분 유튜브 치면 1분 30초짜리 아마 영상이 나올 거. OC불일 거예요. 그 이 황소의 이름이 OSSY, 예, 황소다. 그래서 영국 올림픽 저거 끝난 다음에, 컨버넌스 올림픽 끝난 다음에 버밍햄 센터에다가 그 황소를 갖다 버려도, 예, 아깝지 않을 텐데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요한이 음녀와 짐승을 보는 내용이 3절에 이렇게 그가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한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풀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래서 여기 유명한 데이브 헌트가 A woman rides the beast. 그래서 짐승에 앉아있는 저 여인이 누구냐? 저게 바빌론 음녀 제재 로마 카톨릭 교회다. 이거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5절에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빌론 18장에서 가면 2절에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미움받는 새의 집이 돼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을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세상 마지막까지 저런 일을 하던 그 음녀 바빌론 체제가 결국 무너져 내린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고,